섹션 TV 진선규, 아내 박보경 수상 후 반응, 정신 똑바로 차려라. 배우 진선규, 출처 MBC 섹션 TV 연애통신 방송 캡처. 배우 진선규가 수상 이후 달라진 일상에 대해 전했다. 3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서는 영화 범죄도시로 정용영화제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진선규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이날 진선규는 저에겐 기적같은 상이었다. 축하 메시지 답장하는데 3일 걸렸다 라며 트로피는 저희 거실 가족 사진 밑에 있다. 제 첫 번째 트로피다 라고 흐뭇해 했다. 이어 진선규는 아내는 이제부터 정신 더 똑바로 차리라고 했다. 누구보다 기뻐했지만 혹시라도 들뜰까봐 정신 차리라고 했다 라며 아내가 검색어에 오르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이런 관심이 처음이라 두렵기도 했다 라고 덧붙였다. 진선규는 저의 팬클럽 이름이 무지개 천사 식구들이다. 10명 안팎의 무지개 천사 식구들 다 여러분 덕분이다. 감사하다 라고 연화제에서 못다 한 소감을 전했다.